그래도 잘 먹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네이트 팩맨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네이트 팩맨이 일반적인 팩맨들, 차코 팩맨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먹기 반응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 제가 예시를 안 보여드렸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안 커 보여도 덩치가 상당해요. 제 주먹보다 훨씬 더 크죠. 얘도 물론 더 클 수 있어요. 얘가 지금 한 2살 정도 된 것 같은데, 2살이 좀 안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 일단은 먹이 반응도 당연히 더 좋고 조금 더 성깔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금덩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 금덩이가 팩맨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인데, 오네이트 팩맨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작아 보이죠? 지금 이렇게 옆에 나란히 붙어볼래? 자, 보시면은 금덩이가 훨씬 더 작은데, 얘는 2살, 얘는 4살, 얘는 심지어 번식 경험도 3번이나 있어요. 제 농장에서만 3번을 번식한 얘인데, 그러니까 절대 작거나 어린애가 아닌데, 이렇게 오네이트 팩맨 옆에 있으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네이트 팩맨은 문제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이 반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네이트 팩맨 베이비들입니다. 베이비들부터 한번 먹이를 먹여볼게요. 자,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먹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나온 얘 먼저 줘야겠죠? 보세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먹이 반응 상당하죠? 일단은 원래 팩맨들이 다 먹이를 잘 먹긴 하지만 오네이트 팩맨들은 유독 잘 먹습니다. 얘들은 먹이 반응부터 적응력, 사이즈, 그 다음에 강인함, 모든 게 일반 팩맨들보다 더 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네이트 팩맨이 일반 팩맨 모프 중 하나인 줄 아시는데, 오네이트 팩맨은 모프가 아니라 종이 다른 겁니다. 얘들은 아르헨티나에 사는 아르헨티나 팩맨이에요. 일단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어린 애기들입니다. 얘 발색 엄청 예쁜 애도 있네요. 일단 먹이 반응 보이시죠? 얘들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팩맨의 먹이 반응입니다. 얘 진짜 예쁘다, 색깔 밝고. 오네이트 팩맨이 거식증 같은 것도 훨씬 더 적고 키우기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팩맨에 입문하시거나 팩맨의 사육에 실패하신 경험이 있어서 조금 시장이 꺼려지신 분들은 이렇게 오네이트 팩맨, 강한 팩맨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얘들은 베이비들은 절찬 분양 중이에요. 성체들은 제가 키우는 애들이라 분양은 못하지만 놀러 오시면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베이비들 훨씬 많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같은 장면만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보스 오네이트 팩맨도 먹이를 한번 줘보자고요. 먹어볼래? 얘는 근데 팩맨 푸드를 원래 안 먹고 살았나봐요. 그래도 잘 먹습니다. 엄청 잘 먹죠. 소리도 들으셨어요? 짝! 하고. 오네이트 팩맨이 먹이 반응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오네이트 팩맨은 살짝 일반적 팩맨에 비해서 성깔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귀찮게 굴면은 화낼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오네이트 팩맨이고요.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큽니다. 이 오네이트 팩맨이 진짜 압도적으로 커요. 일반적인 팩맨들에 비해서요. 제 손에 올리면은 이만합니다.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오네이트 팩맨 더 크거든요. 일단은 사육장으로. 이게 팩맨 똥입니다. 여러분들 팩맨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 찍는다고 방금 막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를 해주고 나면은 바로 똥을 싸요, 꼭. 아마 키우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꼭 청소 한 날도 아니지. 청소하고 5분도 안 돼서 똥을 쌉니다. 일단 또 청소를 해줘야겠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오네이트 팩맨을 촬영해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얘가 진짜로 더 커져요 하면서. 근데 보시다시피 진짜로 더 커지고 더 강하고 먹이 반응도 더 좋고. 진짜입니다. 얘들은 모프가 아니라 종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기온적 특징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팩맨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랍니다, 얘들은. 일단은 그렇고요.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네이트 팩맨은 여기 매장에 남아 있으니까 매장에 방문하셔서 오네이트 팩맨 보여주세요. 혹은 데려가셔도 좋고요. 지금 또 제가 핸드폰 물라고 이렇게 자세 잡는 거거든요. 이게 딱 물기 전에 자세가 딱 이 자세예요.
아직도 배고프다 이거죠. 일단은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